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 한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늘 아래에 살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만물이 다 듣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느냐? 2절을 보면 내 교훈은 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곧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생명이 되어져서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이 아주 부드럽게 그들 가운데 가늘게 임하지만 그 비가 없으면, 그 단비가 없으면 그 풀들이, 그 채소들이 결단코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끝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그의 교훈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훈이다 라고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교훈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 디모데 전서에 말하고 있는 그 교훈,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교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교훈, 이 모든 교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훈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까지 그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바로 부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정함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악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요, 선한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자로서 의의 삶을 사는 양심, 그것은 거짓이 없는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여호와가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고 믿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알고 너희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와 같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교훈의 말을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듣고 이 말을 받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교훈의 말은 바로 너에게 주는 담비 바로 생명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7절에 같은 말을 하셔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담비가 되어지느냐. 미가서 5장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풀위에 가는 담비, 채소 위의 담비 같은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훈을 듣고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부터 남아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바로 이 여호와의 교훈을 경청한 사람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와 같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고 그 여호와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한 비를 나누고 담비같이 생명수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만을 두려워하고 누구만을 섬기냐면 바로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가는 비요 담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바로 이 모세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내가잖아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자의 야곱의 남은 자로서 담비를 맛본 자여 그 생명을 맛본 자니까 여호와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방 족속도 되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자다.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를 너에게 말하리니 너희는 그 여호와의 위엄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4절 말씀이 그 여호와 그들에게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반석이시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14만 4천인에 속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가 그에게 반석이었던 그 믿음, 그가 하신 일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입에 고백이 되어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믿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나에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석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60만 대군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음료를 마시고 한 양식을 먹고 한 리더십 안에서 이끌림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먹은 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바로 음료인데 그것을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반석이시니 광야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물을 마셔서 이 갈급함이 없게 하신 생명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죠. 그렇지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길에 그들의 삶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셨고 그 어느 것도 그 앞에 그들의 진군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 상대는 부정한 것으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그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느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약속한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갖는다면 어떨까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염려,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가는 이 삶에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나에 가는 모든 길이 옳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길이 온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갈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깨달음이 저한테 자유함을 줬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은 내가 뭔가를 염려하고 계획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하라 하면 대로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안 하면 그 길은 모두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거나 이걸 하면 될까?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강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원칙은 뭐였냐 하면 나는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만 하면 확실하겠더라. 그리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착 잘했다,
라고 칭찬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자유 얻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의로 인도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나아가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확실하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 반석은 꿀을 내고 기름을 내는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는 우리를 구원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우리를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는 원수들의 반석하고는 다른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낸 생수를 낸 반석이 꿀과 기름을 내는 반석이고 이 반석이 나를 낳은 반석이고 이 반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반석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옆구리에서 나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이 나를 낳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거듭났다 할 때 무엇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피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 흘린 피, 흘린 물 그것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서 그의 후손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마시고 사는 자가 되어진 거죠. 나를 구원하는 그 반석은 나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반석, 원수들의 반석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반석은 어떤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은 포도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어서 그 포도에는 독이 있는 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피, 나에게 주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되어지는 그 피, 그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지만 다른 반석에서 내는 그 포도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달콤하게 하지만 그것은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그것도 맹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먹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반석의 물과 그 원수들이 주는 반석에서 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생수만을 받아 마시라 이 말이죠.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뭐라 그래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가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건지신다. 어디서 건지세요? 여기서 벌써 요새라는 단어가 나오고 피할 바위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근원이고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했대요.
야곱을 지명하세요. 많은 족속 중에 야곱을 지명하셨어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분깃인데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창조자인데 너는 내가 택하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시는 너의 여호와다. 바로 애굽에서부터 너를 건져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낳으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너의 창조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오늘 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나누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땅에 경계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도 다 나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기업을 각각 나누며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정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 말씀 홀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홀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어지고 홀로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홀로 여호와만이 되어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한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북극지폐에 자정하리라고 한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비겨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며 단 한 분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천하의 왕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만이 되실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하나님이 되시고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왕, 바로 하늘도 들어라, 땅도 들어라, 내 교훈에 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라. 이것은 왜냐하면 단 한 분 그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의 왕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3절 14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또 복을 받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예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39절에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고 그분만이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 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그들이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혹여라도 다른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매이게 한다면,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았다 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거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 어떤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기 때문에. 자, 한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찾고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조금 풍요로워지면, 조금 나아지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야곱도 똑같았던 거죠.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여호와,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가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만이 단 한 번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들이 얼굴을 돌리자 결국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얼굴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까?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자 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신 것, 풍요로운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그 이방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풍요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풍요로울 수 있고 그들이 진노를 방해서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르게 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을 이루기 위하냐? 이사야에서 우리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하나. 이사야에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5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여호와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이 되심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믿고 그것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불러서 찬송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불른 육체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에게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와 같이 여호와와 연합이 되어져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그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육체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요.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자만이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느냐?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연합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피로 거듭남을 입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그들의 주로 섬기는 자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노래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9절에도 여호와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백성을 속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7절부터 9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까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할까요?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대적을 다 물리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실 것을 말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육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죠.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만물의 주가 되어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 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비기겠느냐라고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를 섬기기 때문에 바로 그 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민족들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섬겨라 이거죠. 모든 일을 이 말씀대로 거짓 없이 다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신 이가 강한 자로 임하셔서 원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피를 보복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시다. 나를 지으신 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풀인 내가 비를 받아 마시고 살아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니 오직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노래입니다. 제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